구학에서 무엇을 파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었다? Wha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오케이, 그래서 그가 판다라는 표현 he says였고요, 누가 다였고요. 여기에는 아무런 양념도 없이 그냥 누가 뭐뭐 한다였고요. 팔다라는 하다시 썼고 두 더즈 중에서 더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그는 거기에서 장난감을 판다. 아까 전에 he sell이라고 했죠. he sells죠. he sells. 네. He sells toys there. 뭐라고요? He sells. He sells toys there. 오케이. 그래서 toys는 장난감들 이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란 질문과 장난감이란 대답은 잘 어울리고요. 대여는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서, 거기서. 근데 뭐 대신 왔어요? At the store. At the store가 무슨 뜻이길래? 그 가게에서도 똑같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가게에서란 말또 쓰기 귀찮으니까, 그는 거기서 장난감 팔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고 했던 거, 이와 같이 어디에서라는 질문, 오케이. 암만 길어봤자 해서 대어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왜? 대어가 거기에서란 뜻이니까, 거기에서란 뜻으로 바꿔 쓸수 있는 자리에는 거기에서라는 말, at the store, 길고 귀찮으니까, 안 쓰고 대어를 쓸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었고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그다음에 does 앞으로 나와서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He sells toys at the store. There. 오케이. 계속 다음 표현. 너는 여기서 무엇을 팔 것이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너는 팔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양념치킨 냄새나 프라이드 치킨 냄새나 양념치킨 냄새가 납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 will sell. 누가? You가. 뭐 한다? Will sell. 팔 것이다. 누가다. 이렇게 돼 있고, 양념이 들어있고, 뒤에 뭐뭐다라는 뜻을 막 가진, 양념 뒤에는 뭐뭐 한다라는 뜻을 와야지, 만약에 뭐뭐다가 아니면 뭐뭐다를 만들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단계, 너는 팔 거니? 그렇죠. You will sell을 묻는 느낌이 들게 하면, Will you sell? 문장 전체 완성. 너는 여기서 뭐팔 거야? Here. 오케이. 뭐라고요? What will you sell here? What will you sell here? 오케이. You will sell을 will you sell 하니까 묻는 말 됐고요. Here가 여기에서 어디에서 라는 질문인데 아까 전에 there는 거기에서 here는 여기에서래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주스 팔 건데요. 아, will sell 누가다? 주스 here 누가? 아, will sell 주스 here 뭐라고요? 아, will sell 주스 here. I will sell juice here. 주스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란 질문과 주스라는 대답은 서로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제야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will you sell here? I will sell juice here. 됐습니까? 여기 주스 가게 차릴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답 좀 빨리빨리 좀 합시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